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부산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왔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탁 떠 있더라고요. 예,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센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하우디 피처링 제이슨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나 빅지 이런 래퍼들을 생각을 해보면 몽골힙합에서 트렌드를 굳이 그렇게 막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적 태도들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유행이 오곤 가곤 변함없이 자기만의 음악과 자기만의 메시지들을 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곡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가사도 그렇고 음악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트렌드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비디오 같은 경우는 뭔가 플렉스 나는 그런 가사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댓글에 몽골어 가사가 있길래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한국어 해석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막 100% 이해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되게 가치가 있고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두 다 OG다. 예, 오리지널이다. 약간 그런 존재. 우리는 only one. 유일무이한 존재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인문학적이고 삶의 태도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약간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좀 계몽적인 가사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런 가사들 그리고 이런 음악적 분위기들이 올스쿨 래퍼의 느낌들을 자아내게 하죠. 예, 빅지나 디센트나 다 그런 느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다시피 그런 래퍼들은 이제 몽골 힙합에서 약간의 OG, 예, 빅브라더의 자리를 갖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의 하우디 피처링 제이슨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되게 인트로부터가 뭔가 장엄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 도입부가 마음에 들어요. 약간 버스로서의 풍모가 있죠. 또 간만에 듣는 힙합 음악 중에 또 이렇게 R&B 가수와 래퍼가 이렇게 협업하는 트랙을 좀 더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 사실 디센트 같은 래퍼들이 보니까 최근에 음악들을 보면 되게 뭔가 뭐 돈 자랑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가사들보다는 뭔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되게 hustle real hard 해야 된다. 뭔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모두 행복해져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OG 래퍼들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낼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영 래퍼들이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이제 올스쿨 OG 래퍼들이 얘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몽골 힙합이 때로는 조금 부러울 때도 있어요. 한국 힙합은 뭔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일주일이 다르게 한 달이 다르게 새로운 힙합 음악과 새로운 유행이 되는 음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힙합이 유독 민감한 그런 장르이긴 한데 몽골 힙합에 요즘에도 젊은 래퍼들이 정말 많고 트렌디한 음악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OG 래퍼들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뭐 유행이나 어떤 뭐 요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를 약간 든든하게 지키는 약간 그런 느낌?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래퍼들이
그 무겁고 터프한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톤이 있으니까 메시지 하나하나가 되게 묵직하게 들리는 거죠. 목소리가 가볍고 랩이 좀 빠른 래퍼들이 하면은 무게감이 전혀 안 느껴지고 가사로서도 뭔가 임팩트가 크게 없을 것 같아. 'I'm the man 'cause I'm real'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나 뭐 래퍼들한테 에리투드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느낌이 있죠. 뭐 디센트나 빅지나 링로스 같은 래퍼들에게서 느껴지는 묵직함이 있어요. 제가 링로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링로스도 꾸준하게 자신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음악과 그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특유의. 뭔가 우리의 그 정신?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힙합 곡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힙합 음악은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뭐 옷을 자랑하고 신발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시계를 자랑하고 그런 면모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옛날에 올드스쿨 래퍼들 보면 뭐 락힘이나 이런 래퍼들은 철학적이고 뭔가 인문학적인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해주고 우리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들 있잖아요. 라이프 익스페리언스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많이 전달을 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치가 위치인 만큼 디센티 같은 래퍼들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다시피 굉장히 베테랑 래퍼고 OG 래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 곡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건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래퍼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지 래퍼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래퍼들은 음악적인 트렌드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뭐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드릴이 요즘에 유행일 때 굳이 그 드릴을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만의 음악을 보여주는 자신만의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곤조있고 되게 멋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사도 되게 의미심장했고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